안녕하세요, 여러분. 템버거입니다. 아끼는 내 차, 차주분의 요청으로 SM6 차량의 2X1 나노 티타늄 골드 유리막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번쩍번쩍 차량의 깔끔한 외관은 차주는 물론 보는 이들의 기분까지 아주 좋아지죠. 혼을 불어넣은 장인 정신으로 완성되는 팀버거의 유리막 코팅 작업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유리막 코팅 시공 순서입니다. 세차, 탈지 작업, 마스킹, 폴리싱, 유리막 도포, 버핑, 건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세차 후 탈지 작업을 완료하고 마스킹을 진행하는데요. 마스킹 후에도 혹시라도 탈지 작업이 부족했나 싶은 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꼼꼼하게 탈지 작업을 진행하죠. 완벽한 탈지 작업이 이루어진 후 코팅 처리를 해야만 코팅액이 도장에 제대로 흡착되어서 더 높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탈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이제 폴리싱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르지 못한 순정 상태의 클리어 코트를 매끈하게 다듬어 주는 작업이죠. 이 부분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리막 코팅 제품들로 직접 시공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폴리싱 진행 여부가 유리막 코팅 지속력에 큰 차이를 줌에도 불구하고 폴리싱 작업은 차주분들께서 직접 하기엔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 팀버거에 작업을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폴리싱 작업으로 고르게 정리된 도장면 위로 빈틈없이 2X1 코팅을 도포하고 잔사가 생기지 않도록 버핑해서 깔끔하게 잡아드리죠. 자, 건조 과정까지 완료된 SM6입니다. 이야,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데요. 스크래치와 오염으로 차량 관리가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유리막 코팅을 진행해서 더 오래 신차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호, 발소량 및 스크래치 방지가 뛰어난 2X1 나노 티타늄 골드 코팅으로 차를 관리하기 매우 편해지셨네요.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에도 매우 유용하시겠습니다. 따봉! 이러한 광택 및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팀버거에서는 유리막 관리제도 함께 챙겨드리니까 세차 후에 도포해 주시면 오랫동안 유리막 코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 카오디오, 커스텀 등 다양한 작업 문의는 언제든지 팀버거로 문의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안녕.